근데 진혁이 필요가 진혁이 시작! 시작! 진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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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전략인데 아 알았어요 전략인데 아 이거 아 이거는 순간적으로 치고 아 우리 입장이 아니 두더지야 뭐야 아니 두더지야 뭐야 아 이게 돼요? 아 이거 상치잖아 이건 제가 당하겠습니다. 손가락 끼리 때문에. 야, 너 억울한 거 얼마인데. 야, 형 옆에서 너 이렇게 옆에서 힘 주고 계속 응원하고 형이 그렇게 마음 쓴 거 못 느껴져. 아, 어디다 손가락. 다들 무릎 꿇으세요. 야, 신우가 없어지는데 너. 누나한테 맡겨. 웃기고 있냐고 웃기고 있어. 왜? 나한테 맡기면. 어렸을 때 세배하면 엄마한테 그거 얼마나 당했는데. 제가 먼저요? 어깨가 안 좋아가지고. 아, 갑자기 옷을 왜 벗어요? 아니, 벗으시라고 그래요. 넌 백날 노력하겠지? 하였지? 진짜 연기 들어갔어.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연극이야 뭐야. 카메라 들어왔어요. 레디 액션! 넌 백날 노력하겠지? 하지만 넌 겪고 겪고 겪고? 가자! 나 진짜 무조건 할게. 무조건 할게. 무조건 할게. 나 지금 생각했어. 액션! 넌 백날 나처럼 되고 싶겠지? 약간 이상한데 문장이 하지만 넌 결코 나처럼 될 수 없어 오. 오. 오 멋있다 야 야 멋있다 야 얘가 더 멋있어 야, 아 내가 지금이야 아 내가 지금이야 이 씬의 주인공은 나야 야 아, 뭐하러 못하는 거 있어요 아 내가 주인공인데 아니 왜 나 감초야 또 내가 왜 감초야 내가 주인공인데 주인공은 죽겠다 아니 그 주인공은 이게 딸이 있다니까 드라마 보다가 너 진짜 욕 무지하게 하겠다 자자자 아주 자 뭐 때 먹은 자 아 너 왜 이래 주아 니가 해봐 야 똑바로 봐 진짜 똑바로 봐 아니 정신 똑바로 차리란 얘기야 어렸을 때 항상 꼴대기가 싫었어. 누나, 누나! 이런 거 진짜 잘해. 야, 근데 너, 넌, 너 너무 올려다보고 있어, 지금. 너무 올려다보고 있어. 다리 좀 봐. 다리 벌려, 다리 벌려. 다리 벌려. 더 벌려, 더. 그러니까. 너 뭐가 아프겠더라? 넌 항상. 진짜 많이 벌렸어. 야, 진짜 많이 벌렸어. 꼴대기가 싫었어. 꼴대기가 싫었어. 그거 알아? 어디 눈을 똑바로 쳐다봐. 너 그거 아냐고. 넌 못생겼어. 못생겼어. 야, 심지어 이렇게 벌렸는데 얘가 커. 아, 아쉽네. 아, 야, 진짜. 두 번째 게임을 공개하겠습니다. 두 번째 게임은? 뭐지? 어, 빨리 가래. 됐어! 어, 만날 사람들이 만났어. 괜찮아, 이거 몸이, 몸 나는 거 아니니까 괜찮아. 야, 열받아. 버려버려. 아주 보기만 해도 열받아. 어휴, 너 정말 진짜. 야, 재석이 얼굴에 뿌려지게 해줘라. 정말. 아까 입었던 옷을, 옷이 저 안에 준비가 돼 있을 텐데. 어, 재석이 근데 옷이 막 조끼도 있어. 재석이 형 동반하잖아. 넥타이와 조끼는 없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, 넥타이와 조끼는 없는데요. 6개야. 그래. 그럼. 오케이, 6개. 오케이, 우리 동아리. 오케이.
야, 정훈아, 꼭 좀 이겨줘. 부탁이야.